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결전 옵티머스 프라이멀 대 메가트론 세트입니다. 자, 일본 타카라토미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라인업 시리즈인 비스트의 결전 시리즈. 자, 예전에 나왔던 이 프리미엄 피니쉬 제품 라인업과 비슷한 개념의 제품인데요. 킹덤 라인업으로 등장했던 비스트워즈 멤버들을 조금 더 원작 비스트워즈 컬러에 가까운 형태로 재현한 그런 버전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박스를 좀 살펴볼 텐데, 자, 옆쪽에는 이 옵티머스 프라이멀 일본판 이름인 콤보이가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는 메가트론이 이렇게 티라노 모드로 있습니다. 자, 겉박스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비스트워즈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초생명체 트랜스포머 어게인이라고 써 있네요. 네. 자, 그리고 뒤쪽은 로봇 형태로, 자, 이렇게 프라이멀의 로봇 그리고 메가트론의 로봇 형태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슬리브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옆쪽으로 빼면은 안쪽에 이제 본체 박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박스 디자인이 진짜 이쁩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에 잘 보면은 양쪽에 자, 여기 맥시멀과 프레데콘의 마크가 이렇게 슬며시 새겨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진짜 저 딱 열었을 때 되게 감동했던 게 자, 이 부분이 자, 이런 식으로 열리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저 이거 보이시나요? 야, 요 디자인. 이 디자인만큼은 진짜 이번 이 복각판 같은 느낌을 내주려고 이렇게 예전 9판 왕구의 모습을 이제 표현한 것 같은데 실제로도 이런 식의 2팩 왕구가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그대로 예전에 쓰였던 9판 왕구 일러스트를 그대로 쓰고 로고 그리고 이 폰트까지도 전부 다 예전 9판 왕구 박스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이거. 다만 살짝 아쉬운 거는 여기는 따로 이게 그 블리스터가 없기 때문에 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가 플라스틱으로 있었으면은 이 상태로 이렇게 보관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바로 꺼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제품을 한번 꺼내봤습니다. 각각 이 제품 자체가 도색이 많이 달라진 모습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추가적인 이 서비스, 네, 봤네요. 네. 자, 이렇게 옛날 9판 완구처럼 이런 능력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뒤쪽은 이런 식으로 오리지널 일러스트가 들어간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앞쪽은 예전 그 완구처럼 이렇게 스펙과 이 캐릭터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메가트론과 콤보이 그리고 고릴라라고 써 있네요. 여기는 이제 메가트론 티라노사우스라고 써 있는데, 야, 역시나 사령관들답게 능력치가 상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카드가 나와줬고, 그리고 각자 이렇게 제품이 두 개가 따로따로 이렇게 나와줬는데, 일단 겉면으로 딱 봤을 때는 생각보다 이 옵티머스 프라이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좀 검은색이다 보니까 육안으로 확 차이나는 부분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메가트론이 진짜 그 원본 애니메이션판 컬러를 그대로 이렇게 재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멋있는데요 이거. 자, 그럼 각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의 맥시멀 대장 옵티머스 프라이멀입니다. 자, 일본판은 어쨌든 콤보이고요. 콤보이 그리고 고릴라 버전이라고 따로 써 있습니다. 뭐 그래도 우리에겐 프라이멀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죠.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일단 표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그리고 옆쪽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 자, 뒤쪽은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고릴라 형태의 체형을 그대로 재현을 해줬고요. 자, 위쪽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조형 자체가 이 킹덤 때 나왔었던 바로 그 프라이머를 그대로 이렇게 도색만 바꾼 제품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디테일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확실히 이 컬러링 자체는 원본으로 나왔던 킹덤 왕구와 비교해봤을 때 조금 더 선명해지고 메탈릭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특히나 얼굴 부분이 조금 더 그 원작 비스트워즈, 예전에 나왔던 그 3D 버전의 비스트워즈와 흡사하게 나와준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원작 비스트워즈는 아무래도 이 마스터피스 프라이머리 워낙에 잘 나왔기 때문에 좀 비교가 되긴 합니다. 이번 킹덤 버전은 여기에 그 털 표현이 굉장히 리얼하게 돼 있어가지고 원래는 원작 재현을 해주려면은 여기가 전부 다 매끈해야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재현을 하진 않았고 킹덤 그 모습 그대로를 가져온 상태에서 도색만 굉장히 선명하게 추가를 한 상태입니다. 위쪽에 있는 이 무기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는 이거보다 조금 더 덜 선명한 약간 남색 같은 느낌이었는데 좀 더 메탈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이 컬러링 자체가 원판이 비스토즈에 나왔었던 그런 컬러링이라기보다는 완구에 좀 더 가까운 컬러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완구의 그 예전 그 구판 이제 프라이멀 완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컬러링이 검은색과 흰색 그리고 은색이 좀 대비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도색을 채용하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이 구판 완구의 추억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각별하게 다가올 만한 그런 제품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판 킹덤 버전 프라이머를 비교 안 할 수가 없죠. 자, 일단 기본적인 컬러링과 얼굴 도색부터가 차이가 많습니다. 이쪽 기존에 있던 킹덤 버전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리얼한 고릴라 같은 형태,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제 넷플릭스 버전 애니메이션판을 기반으로 한 그런 모습이라 하면은 이쪽에 있는 이번 이 비스트의 결전 버전의 이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실히 구판 완구, 구판 완구의 그 도색 포인트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차이나는 부분이 바로 이 얼굴 부분인데 역시나 개인적으로는 이 킹덤 버전도 괜찮지만 이렇게 선명하게 뭔가 누구를 깔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강인해 보이는 이쪽 일본판 비스트의 결전 버전이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도색이 사실 근데 정면 이 외부적으로 딱 봤을 때는 사실 고릴라 형태에서는 그렇게 막 색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검은색이 조금 더 이쪽이 선명해진 것 같긴 한데 육안으로도 그렇게 막 티가 나진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래쪽을 이렇게 보면은 네 아래쪽으로도 뭐 가슴팍이 이렇게 조금 더 이제 메탈릭으로 이제 도색이 돼 있다 정도 같은 부분이고요. 주먹과 발가락이 이렇게 각각 이제 회색과 남색의 비슷한 색으로 좀 변경이 됐다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무기 부분도 이런 식으로 한쪽이 좀 더 메탈릭하게 변했죠. 그리고 투톤 분할입니다. 이쪽은 완전히 통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이 겉면으로는 그렇게 막 엄청난 차이가 나진 않지만 이제 이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로봇 모드로 이제 변신했을 때겠죠. 자, 바로 맥시멀의 대장 우리 프라이머를 변신시켜 보도록 하죠. 맥시마이즈. 이렇게 하면 옵티머스 프라이머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일단 변형 방식 자체는 예전에 킹덤 버전 옵티머스 프라이머를 리뷰할 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으니까 해당 리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비교 형태만 이제 리뷰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바로 제가 알던 바로 그 컬러링의 옵티머스죠. 옵티머스 프라이머. 네. 요게 진짜 약간 이 구판 완구의 느낌이 나면서도 이 원작 애니메이션에서 나왔었던 그 컬러링을 꽤나 이제 잘 재현한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약간 고릴라 때는 그렇게 막 엄청 두드러지진 않았거든요. 컬러링 자체가. 그런데 확실히 로봇 형태가 되고 나니까 이 빨간색 포인트라던가 하얀색 이 도색 포인트 그리고 이 얼굴 그리고 상체에 있는 이런 부분이 확실히 이 기존 구판의 느낌이 나면서도 뭐랄까 좀 선명해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 이게 바로 완구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이게 조형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컬러링만 살짝 바꿔줘도 완전히 다른 제품이 돼버리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기존에 나왔던 버전인 킹덤 버전과 비교해보면은 자 이렇게 얼핏 보면은 그렇게 막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생각은 안 들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 기존 두 제품과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자, 특히나 이 얼굴 부분 이쪽은 조금 더 이 원판에 가까운 메탈릭 도색이 들어간 반면 이쪽은 일반적인 회색 이제 사출색 기본이죠 이제. 네, 그런 형태로 나와줬고 입 부분도 확실히 도색 자체가 이쪽이 더 선명합니다. 눈 부분도 그렇고 가슴팍도 이렇게 조금 더 원작에 가까운 형태.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허벅지 부분인데 자 허벅지 부분은 좀 보면은 자 여기도 좀 접어서 기존에는 여기가 이제 검은색 바탕 사출색에 이 흰색 도색이 들어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가동을 하다 보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좀 까지고 좀 불안한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비스트의 결전 버전은 애초에 그냥 여기가 하얀색 파츠로 나와줬어요. 그래서 하얀색 파츠 기반에다가 도색을 추가로 한 것 같거든요. 지금 이 검은색 도색과 빨간색 도색을.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하얀색이 까지는 위험이 있었던 부분을 이렇게 파츠의 이제 변경으로 완전히 그냥 좀 해결해 줬습니다. 요것만으로도 확실히 좀 메리트가 생긴 그런 느낌인데요. 이 하반신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허리 부분도 완전히 지금 색깔이 다르고
특히나 발 부분도 조금 더 원작 완구에 가까운 그런 색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뒤쪽은 사실 뭐 거의 차이는 없죠. 이건 뭐 그냥 껍데기 뿐이니까. 자, 그리고 어깨 캐논도 색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쨌든 이 기존에 있던 이 킹덤 조형을 그대로 써가지고 색깔만 좀 이렇게 바꿔서 낸 제품인데 완전히 그냥 그 예전 DX판을 복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색감, 이 재현도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 프라이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바탕이 되는 킹덤 컬러링이 또 워낙에 잘 나온 것도 있어가지고 변경이 되긴 했지만 막 그렇게 극적이다라고까지는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좀 더 선명하고 원판 이제 DX 왕구와 거의 흡사한 그런 모습으로 나와줬다라는 게 의미가 큰 것 같고요. 다음은 가장 큰 변화가 있을 법한 이 메가트론인데요. 메가트론은 이제 이 티라노 상태에서도 겉면이 상당히 도색이 많이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옆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정면은 이렇게, 아 드디어 이 빨간색 눈이 좀 제대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위쪽은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뒤쪽은 이런 식으로 거대한 꼬리가 이렇게 기존과 동일하게 나와줬습니다. 어쨌든 이번 메가트론도 이 킹덤 조형을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 조형면에서는 확실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전반적인 외형 디테일은 역시나 킹덤 조형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리얼하면서도 좀 징그러울 법한 그런 파충류의 이 외부를, 이 외피를 아주 잘 표현을 해줬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도색도 역시나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도색이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이런 도색. 요게 바로 이제 원판에 등장했던 메가트론의 그 모습이죠. 사실 이 메가트론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프라이머리, 원판에 이제 그 컬러링을 그대로 가져오는 대신에 약간 애니메이션 컬러링보다는 이 DX 완구에 가까운 그런 컬러링이었다면은 이 메가트론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기존에 있었던 킹덤 버전이 조금 더 예전 완구의 컬러링이고 이 메가트론 요 비슷해 결정 버전이 애니메이션에 가까운 컬러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욕심이 있었다면은 이 상태에서 진짜 마스터피스 제품처럼 좀 이렇게 메탈릭 퍼플이 들어간 그런 형태로 나와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자꾸 앞으로 꼬꾸라지려고 그러네요. 자, 어쨌든 그래도 요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메가트론의 위험이 잘 느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가트론도 당연히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자, 이 왼쪽에 있는 게 바로 킹덤 버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번 비슷해 결정 버전인데 자, 외형만 봤을 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보시면은 이쪽은 확실히 예전 구판 DX 티라노킹이 아니죠. 이 티라노사우루스의 모습을 이 조금 더 이 킹덤 버전이 오마주했다라는 느낌이고 이쪽은 이 마스터피스와 이제 원판에 등장하는 그 모습을 이제 오마주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색깔 차이가 꽤 납니다. 보시면은 저기 허벅지만 보더라도 이 단순히 이 무늬 때문만이 아니라 여기는 연한 보라색 그리고 이쪽은 좀 더 진한 보라색이에요. 약간 원색에 가까운 그런 보라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등 쪽도 이렇게 메탈릭색과 그냥 일반적인 초록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 여기는 이 초록색이 면적이 좀 큰데 자 오른쪽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무늬가 들어간 형태로 약간 도색이 좀 더 이게 고급지고 깔끔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얼굴 이게 눈이 자 뭐 기존에 있던 킹덤 버전 메가트론도 빨간색이긴 했는데 색깔이 조금 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비슷해 결전 티라노 버전은 굉장히 붉습니다. 이게 조금 영상으로 많이 이제 그 잘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쪽이 좀 더 연해요 색깔은. 그리고 왠지 이렇게 무늬가 있다 보니까 이쪽이 훨씬 더 강력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입을 벌렸을 때, 자, 이쪽은 이런 식으로, 네. 보라색으로, 아니, 보라색이 아니죠. 아, 보라색 맞나요, 이거? 보라색으로 똑같이 이제 파츠가 나와줬고, 그리고 왼쪽, 네, 오른쪽에 비슷해 결정 버전은 따로 이렇게 어느 정도 색분할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와줬습니다. 뭐, 둘 다 킹덤 조형이기 때문에 이 디테일 면에서는 뭐, 어디가 낫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디테일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양쪽을 비교해 봤는데, 이제 메가트론도 바로 로봇 모드로 변신을 시켜 봐야겠죠? 자, 메가트론 테러라이즈! 이렇게 하면 메가트론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요 컬러링이죠? 요거, 요거. 이게, 진짜 요 컬러링 자체는
어, 이게 메가트론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좀 원작 지원에 가장 근접한 형태의 컬러링인 것 같습니다.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옆모습은 역시나 뭐 그냥 킹덤 버전에 나왔던 메가트론과 완전히 동일한 조형이기 때문에 등짐도 상당히 많이 접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전반적인 컬러링 자체가 진짜 드디어 완벽해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깔끔합니다. 자,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역시나 이 메가트론답게 굉장히 거대하고 뭔가 되게 흉폭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줬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얼굴과 이 몸통의 도색. 사실 이 프라이멀 같은 경우에는 완구에 가까운 도색 재현이었다면은 이번 메가트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애니메이션에 더 어울리는 그런 형태의 도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얼굴. 얼굴이 이러면서 되게 이 메가트론 특유의 굉장히 인상 쓰고 있는 이런 표정을 그대로 재현을 해줬습니다. 요 조형이 예전에 다른 형태의 이 생놀이로 나온 다른 메가트론. 그 메가트론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얼굴을 나중에 교체형으로 좀 내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교체형까지는 아니고 아예 그냥 이런 컬러링과 이런 표정으로 고정을 해서 이렇게 나와준 것 같습니다. 교체형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약간 이 마스터피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이즈가 크기도 하고 비싸기도 해서 이 적당한 메가트론을 조금 찾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완벽하게 원작의 컬러링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 향수가 그대로 느껴지는 메가트론을 드디어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새삼 참 오래 걸렸네요. 자, 그리고 여기선 똑같이 이렇게 기존에 나왔던 킹덤 버전 메가트론과 비교를 해봐야겠죠. 자, 아까 프라이멀 때와는 다르게 이번 메가트론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특히나 자, 정면에서 딱 봤을 때 보면은 사실 이쪽에 메가트론은 뭔가 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컬러 차이가 심합니다. 사실 컬러 부위는 동일하거든요. 이 가슴팍과 얼굴에 있는 이 부위가 동일한데 컬러링 색감 자체가 살짝 달라졌을 뿐인데도 완벽하게 서로 완전 다른 기체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쪽은 사실 좀 애매했던 게 로봇 형태가 이제 예전에 나왔던 그 메가트론 DX 완구하고는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컬러링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 컬러링이 넷플릭스 버전 이 킹덤에서 나왔던 그 메가트론과 동일한 컬러냐라고 얘기하기에도 조금 묘한 컬러링이긴 합니다. 이쪽이 오히려 확실히 예전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도 조금 더 원작에 가까운 그런 컬러링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쪽이 더 정이 가네요. 이제 특히나 완구도 이런 컬러링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거는 좀 많이 부직해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 자, 그리고 특히나 얼굴. 얼굴이야 뭐 완전히 동일한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표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보면은 확실히 이쪽이 좀 더 폭군 같습니다. 그리고 유광 마감에다가 이렇게 메탈릭이 들어가 있는 요런 도색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쪽이 더 고급져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사실 유광이긴 하지만 메탈릭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이번에 나온 비스트의 이 각성은 아니죠. 네, 어쨌든 비스트 이 버전. 이 버전이 확실히 완성품, 그러니까 약간 결정판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자, 다리 쪽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쪽은 단순히 이 원톤으로 쭉 내린 반면에 여기는 자 투톤 그리고 세 개의 도색을 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화려해졌습니다. 확실히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이제 향수, 약간 구판 완구들이라던가 이제 옛날 애니메이션에서 나왔을 때 원색을 자주 썼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뭐 지금도 자주 쓰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리얼리티를 위해서 원색이 좀 자제되는 그런 이제 좀 그런 방향성이 있었던 반면에 이번 완구는 확실히 이 원색을 제대로 쓰고 원작을 재현하자라는 부분이 좀 더 집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팔도 다르네요, 색깔이. 아, 요거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티라노의 얼굴도 당연히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쪽은 조금 더 구판 완구에 가까운 컬러링이라 사실 이 외형적으로 이 티라노만 살짝 이렇게 서로 바꿔줘도 이쪽이 조금 더 완벽한 구형, 이 구판 완구의 이제 그 뉘앙스, 그 오마주를 그대로 재현하고 이제 뭔가 좀 예전의 생각이 날 법한 그런 완구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꽤나 많은 차이가 있는 그런 형태의 완구로 나와줬습니다.
자, 두 제품을 세워두면은 요런 느낌으로 상당히 크기 차이가 납니다. 이 원래 애니메이션상에서는 크기 차이는 좀 나지만 그래도 프라이머리 어느 정도 좀 더 크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야 이렇게 보니까 좀 크기 차이가 확연히 나긴 하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첫 사령관들이 완벽한 컬러링으로 나와줬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결전 옵티머스 프라이멀 버서스 메가트론 세트 리뷰였습니다. 사실 영화가 나오고 나서 이 비스트워즈 시리즈 자체가 다시 한번 힘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킹덤 버전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도색 포인트를 조금 더 원작에 맞춰서 구현을 해주다 보니 이미 킹덤 버전으로 구매를 했어도 또 하나 더 사서 원본 컬러링으로 장식해두고 싶은 마음이 마구 생기더라고요. 더군다나 이번 비스트의 결전 시리즈가 이 프라이멀과 메가트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비스트워즈 멤버 대부분을 이렇게 이 세트로 발매할 예정인 상태다 보니까 이 앞으로 등장하는 이 시리즈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지 참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